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아,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 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 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보다는 이른바 감사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약물은 오히려 더 나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감사치료법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평범한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 늘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큰 소리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치료법은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한 치료 효과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으로 꼽히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앤더슨 암 센터에서 31년간 근무하신 김희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의 찬양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말합니다. 찬양대원들에게 면역세포, 일명 NK세포 수가 일반인보다는 몇십 대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어원이 같듯이 찬양하는 삶은 그만큼 건강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퀘니히와 데이빗 라스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24시간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가 넘치는 입술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